언니. 안녕하세요. 계단 좀 어떻게 없앨 수 없나? 계단을 어떻게 없애? 너무 야, 인사부터 이게 인사죠, 언니. 각종 예능에서 맹활약 중인 데뷔 19년 차 개그우먼이자 홍신혜 씨와 닮은 꼴 외모로도 잘 알려진 신기루 씨입니다. 어디 앉아요, 너뭐 언니? 가져왔어? 이거 언니. 가져온 거야? 오다 와인 샀어요. 저 약간 파벨리 좋아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약간 잘했어. 꾸덕한 거 좋아해서. 어머, 야, 나도 꾸덕한 거 진짜? 좋아해. 취향 또 똑같네? 맛있더라고. 맛있겠다. 이거 약간 고기랑 먹어도 맛있고 좋아. 괜찮더라고. 언니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 우리 엄마가 보면 깜짝 놀랄 듯하시네, 진짜. 정말 닮았네요. 누구 오셨는데, 언니? 광지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왜더 커? 큰거 같다. 2012년 농구선수 은퇴 후 배우로 데뷔해 최근 대박난 무빙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홍신혜 씨의 절친한 동생, 배우 박광재 씨. 잘 그렸지? 누나, 저 가슴에 털은 없는데, 이거 가슴에 털까지.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야. 이건 내가 그렸어. 이분이 누군지 아~ 혹시 알겠어? 어? 네. 아, 이거 누가 봐도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잠깐, 김영옥 선생님 아니에요? 그 시각 돌아온 허영만 씨. 선생님 오셨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기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똑같지 않아요? 그쵸? 덩치만 좀 다르고. 안녕하십니까. 저 박광재라고. 진짜 크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진짜 크다. 너무 크죠? 나는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애기네. 자. 와. 오, 예쁘다. 오,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꽃을 사다 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스윗거이. 30분 전 근처 꽃집을 찾은 허영만 씨. 아, 이렇게 높은 거보다 이렇게 테이블에 깔리는 게 좋겠어요. 홍신혜 씨의 요리 작업실을 꾸며줄 화분을 골랐는데요. 네, 요거 올게요. 여러 가지 음식도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만 화초도 분위기를 아주 온화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근데 화초 효과가 오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반품 안 되죠? 이 분위기에 괜찮지 않을까? 너무 예뻐요, 선생님. 감사해요. 절친의 마음이 담긴 화분을 소중히 놓아둡니다. 선생님이랑 누나는 어떻게 친하게 되신 거예요? 쌀가게라는 백반 가게를 딱 했는데 여기 어디 있었어요? 밥상이 상 차림이 막 요란하지도 않고 반찬도 많지도 않고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어떻게 백반집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내놓는데 음식 재료에 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선해서 쓰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몇 번 오셨었는데 계속 나는 사실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살가게도. 주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 안에서 요리만 하고 있어서. 근데 선생님이 오신 건 내가 알았는데 인사를 항상 못 드리고 안에서. 그래갖고 선생님이 저 안에 있는 저 젊은 여자 요리사는 콧대가 높다고. 젊은 여자. 예, 그랬나? 그래서 오기로 계속 가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언제 나와서 인사하나? 아무리 오기가 있어도 맛없으면 안 가지. 아, 그렇죠. 그게 언제 적이에요? 10년 전이지. 진짜 오래돼.